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생물에서 진로를 찾아 떠나게 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호기심 유발러, 생물과학 전문 지식을 재미있게 풀어서 이야기를 만드는 신개념 크리에이터 지식인 미나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생물 분야에서 아주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진로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은 일찌감치 생물에서 진로를 개척하신 분들을 함께 만나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생물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생물에서 진로 찾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생물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인연이 닿으셨길래 생물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생물과 우연이 아닌 인연이 될 수 있었던 어떠한 사건이 있던 걸까요? 한 10년 전에요. 제가 숲속을 걷다가 제 머리에 이끼가 한 뭉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파리가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끼가 떨어질 수 없잖아요. 너무 이제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앞을 쫙 뒤져봤더니 밭나무에 한 따리처럼 둥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호랑지박이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산에 올라와서 그 새 둥지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새를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또 좋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머리 위로 떨어진 이끼 뭉치 때문에 지금은 새들의 아빠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생물에 대한 호기심은 생태동화 작가라는 창의적인 직업을 만들어냈는데요. 새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서 아름다운 동화를 써내기까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애착이 생태동화 작가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애였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어떤 걸 전공할지 진로도 찾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동물과 함께하는 뭔가를 찾고 싶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조사하던 중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여기 관심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처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찾고 공부하셨다는 이준성님.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된 봉사활동에서 이 직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곤충 덕후 만화가 갈로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충우 곤충박물관에서 그 장영철 관장님이 털보 왕사슴벌레라는 신종 사슴벌레를 보고해요. 그걸 처음 보고 되게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생물을 발견해서 직접 이름을 짓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황으로 보니까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곤충을 제대로 파야지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만화도 되게 좋아해서 둘 중 고민하는 와중에 생물자원관에 김태우 박사님이랑 있거든요. 갈로아벌레라는 곤충을 처음으로 잡고 그걸 이제 김태우 박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이제 좀 진짜 곤충학자들의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좀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대로 곤충학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배꼽 빠지게 만든다는 곤충 만화가 갈로아 씨는 올해 23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일찍부터 생물 분야에서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학창시절 멘토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두 가지 분야,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었다고 하죠. 그 두 분야의 멘토로부터 영감을 받아 곤충과 만화가 결합된 신개념 작품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네요. 생물에서 진로를 찾게 되면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생물에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이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어볼까요? 곤충 소리 녹음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특정한 종을 채집해가지고 사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잘 울도록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채집한 날배짱이 붙이라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전혀 울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왜 안 울지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암컷을 채집해서 주셔가지고 그것을 같은 한 통에다 넣어두니까 그제서야 이 수컷이 신이 났는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아까 갈로아가 언급했던 갈로아의 인생 멘토 김태우 메뚜기 박사님 아닌가요? 국립생물자원관의 김태우 박사님은 메뚜기 박사님으로도 유명하시죠. 50종이 넘는 메뚜기종을 스스로 밝혀내셨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메뚜기종을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곤충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항상 저를 어릴 때 식물 파괴자라고 얘기를 했고 항상 어딜 가면 꽃을 뜯어본다던가 찢어서 본다던가 했고 DNA를 뽑아서 DNA 바코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DNA 조각을 이용해서 식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왜 뭐 인간 게놈 이런 얘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식물 엽록체 게놈 이제 식물에서 깊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DNA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과 인터랙션 하는 무생물적인 또는 생물적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DNA 바코딩이라니 마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식물에도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의 식물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식물들을 연구하고 또 그 표본들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관람객분들은 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는 맨날 보기 때문에 다른 수달이나 물방 같은 경우는 얼굴로 구분을 다 해요. 100%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서 애들이 보내는 신호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얘가 어떤 걸 원하는 거다. 우리 펭귄들이 아직 온 지 얼마 안 됐다 했잖아요. 밥을 잘 안 먹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서 밥을 주는데 굉장히 잘 먹었던 때가 있어요. 의외긴 하지만 뿌듯하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이 통한 건가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쿠아리스트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있겠지만 동물과의 교감이 정말로 중요하죠. 언어는 달라도 인간과 동물이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지고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생물에서 진로를 찾게 되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은데요. 생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드신 분들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실까요? 제가 개최한 회의 중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거하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테마를 좀 연계하는 회의를 한번 2017년에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두 개는 별개의 논의였는데 내 논의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UN 본부 차원에서도 큰 회의를 이제 개최를 하고 약간 지적인 성취감 같은 거 아 내가 그래도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얘기를 했구나 하는 그런 성취감과 같은 걸 느낄 때 굉장히 기쁘고요. 국제환경을 위해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네요. 또 다른 나라와의 지속적인 교감을 하다 보니 보람은 배로 커지겠네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카메라에 담아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여주는 환경 다큐 전문 신동만 PD님은 언제 보람을 느끼실까요? 자연 다큐멘터리의 즐거움은 우두커니 또는 끈질기게 어떤 기다리다 보면 결정적인 그 순간들을 소위 기다림을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데 힘들어서 아, 다시는 내 자연 환경 다큐멘터리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한 발을 물러섰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래 다음에는 이 아이템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자연 프로그램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 이야 너무 감동적인 말이네요. 오랜 기다림으로 고생 끝에 좋은 결과물을 얻었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나죠. 그게 바로 생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인천에는 송도 갯벌이라고 하는 거대한 갯벌이 있었어요. 그 갯벌에 저 새가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송도 국제도시로 건물 숲이 됐잖아요. 피난을 온 거죠. 그 인근에 있는 유수지로. 와 너무 예쁘다. 자 봐봐 저 새. 사람들이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을 가꾸게 되고 그래서 새를 통해서 주변 공간이 오히려 살아나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수지에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서 살아가는 생물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생물 관련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생물, 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시는 정재흠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밝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면서 조금이라도 생물에 흥미가 생겼나요? 무궁무진한 생물 분야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길을 찾아보세요. 생물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괴짜 과학 유튜버 지식인 민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